오늘의 뷰티 아이 살롱은 몸속 유분 맞죠? 개기름. 개기름. 네, 유분을 컨트롤해줄 발레 스트레칭입니다. 어디서 약을 팔아? 어디서? 이 정도 얼마인데 그냥 설게 내가. 무슨 발레가 유분을 컨트롤해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? 스트레칭을 해줌으로써 몸속 곳곳 유분을 촥 빼주는 담백하게 만들어주는 이 가벼움과 뽀송함을 남겨줄 발레 스트레칭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팔 동작은 이거예요. 크게 원 돌려서 크게 원 돌려서 다시 동그라미 배꼽 밑으로 오는 거.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, 투, 쓰리, 포, 사이드, 파이, 식스, 열어서, 그렇지! 다시, 세븐, 에잇. 자,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힙 뜨면 안 돼요. 바닥에서 힙 뜨지 말고. 하나, 둘, 셋, 넷, 포인! 그렇지! 배 힘으로! 그렇지. 뭐가 제일 힘들었어? 시작. 원, 투, 쓰리, 포. 닫지 마, 닫지 마. 파이브, 식스, 세븐. 그렇지. 오, 나 에이스야. 잘했어, 잘했어. 왼쪽. 원, 투, 쓰리, 포. 닫지 말고. 선생님, 소영이 손봐요. 파이브, 아니, 자꾸 손이 모르겠다. 물을 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여러분 리버스, 리버스 갈게요. 발이 떠서 이렇게 쓰면 안 돼. 이걸 갖고 뛰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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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서 최대한 간 다음에 앞으로, 그렇지. 앞으로 와서 포인, 무릎 펴고 다시 원위치. 우리보다 파니가 살 더 빠질 것 같은데. 나 너무 힘들어. 이상하네. 자, 오른발 갈게요. 시작. 하나, 둘, 셋. 힙! 힙 붙이고, 힙 붙이고, 힙 붙이라고. 나 봐봐. 아니, 나 봐봐. 잠시만요. 나 잘하고 있어. 어, 잘했어. 잘하고 있어. 아, 팔 왜 저래, 팔 왜 저래. 아니, 잠깐만. 제가 팔. 그대로 이 힘으로 가지고 올라오세요.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? 위로. 아나방. 그렇지, 이게 힘들지? 다시 내려오고. 리버스가 더 어려워요. 땀을 자꾸 배출을 시키면은 지금 제이씨 얼굴에 유분기가 싹 가셨어요. 되게 매트해졌어 지금. 광채나는 피부가 됐어. 창백해졌어. 아 정말 몸에 신체는 아직도 이렇게 움직일 게 많구나 라는 걸 오늘 느꼈고요. 아, 잘했어 진짜. 근데 하면 할수록 진짜 왜냐면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느니까 또 이게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. 시간을 또 뭐 발레라고 해서 뭐 그렇게 굉장히 거창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스트레칭 한다 생각하고 조금씩 배워가면은 나도 모르게 좀 예뻐지는 것 같아요. 죄송한데 뭐 되게 잘하시는 분처럼 얘기하세요. 근데 오늘 동작이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, 여러분. 아주 아주 잘했어요. 갈수록 늘고 있다고. 그러니까. 제가 알려드린 이 운동으로 온몸 유분은 물론이고 노폐물과 지방까지 전부 날려버리시고 가벼운 몸으로 변신하세요, 여러분. 한여름에 정말 산유국 못지않은 기름 폭발로 걱정이 많은 우리 동생분들, 저희 센 언니들이 유분을 조절하는 유분 컨트롤템도 소개해드렸으니까 꼭 챙겨보세요. 볼수록 아름다워지는 화끈한 언니들의 리뷰쇼. 좋아요 꾹 누르는 거 약속 약속. 언니네 하이.